어항이 엄청 많죠. 인천 최대예요. 인천 최대 규모. 여기를 제가 오늘 하루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거거든요. 포장 들었죠? 집에 갈 시간이다. 그렇지. 딱 아는구나. 이거 몇 개 잡았어? 네, 아 얘가 되실 거야, 얘가. 네, 이걸로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거북이 포장은 또 처음입니다. 거북이 포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중간 매출. 카드 매출. 카드 매출이 50만 4천 원. 그 왕족들이 많이 이렇게 보관하던 그런 돌이거든요? 요거 한 200만 원 정도 될 거야. 결제해드릴까요? 31만 2천 원 현금 받았고요. 카드가 102만 원. 102만 원. 현금 입금이.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저의 새로운 프로젝트 수족관 인수하기 프로젝트 첫 번째입니다. 아쿠아포스 수족관인데요. 제가 오늘 하루 여기를 인수해가지고 하루 동안 운영을 하고 또 돈은 얼마나 남는지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인수할 수족관입니다. 인천의 아쿠아포스 수족관인데요. 어항이 엄청 많죠. 인천 최대예요. 인천 최대 규모. 여기를 제가 오늘 하루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거거든요. 인수 비용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준비했고요. 이거 이제 사장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총 50만원이에요. 사장님께 50만원 드리고 이제 아쿠아포스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아직 제가 돈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아직 사장은 아닌데. 자, 이거 이제 넣어두시고요. 이거 받으시는 순간 이제 제가 사장이 되는 겁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는 이제 저의 수족관입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이 과장님으로 꽃집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과장님. 네. 열심히 잘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환송부터 하겠습니다. 예. 신대리, 옷 입어야지. 오늘 옷 입어, 신대리. 아, 잘 어울려. 오늘 돈 많이 벌어야죠. 목금액은 얼마야? 300만 원. 300만 원? 350을 올려. 물을 많이 채워야 돼요? 아니요, 그 정도면 돼요. 너무 많아요. 네. 이렇게 어떻게 포장하세요? 이거 이제 네. 아 이렇게 잡고 아 이렇게 열리게 좀 잡고 나중에 편집은 제가 완성한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할게요. 아 사장님 하실래요?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해드릴게요. 아니 그건 저 네. 아 제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아니 과장님 좀 믿어주세요 과장님. 아 예 사장님. 아, 제가 12마리, 2마리 썼습니다. 10마리 더 하세요. 아, 10마리 더 하시냐고요? 10마리 더요? 3마리 써주셨습니다. 제가 3마리 더 하세요. 4마리 더 하세요. 20, 그 다음에 서비스로 더 드릴게요. 원래 진짜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손님이 적극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포장은 또 이렇게 깜깜하게 이제 포장이 좀 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쌍욕 먹고 원래 단골이세요? 아니요, 처음 왔어요. 와, 어떻게 하나 어떻게 검색했어요? 단골이요? 네. 이전에는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좀. 오늘은 풀립 지시합니다. 자, 어떤 녀석을 잡아드릴까요? 제가 또 풀립 제대로 잡아드릴게요. 큰 놈으로. 큰 놈으로? 네. 자, 친구야, 갈 시간이다. 가자. 집에 갈 시간이다. 그렇지. 딱 아는구나. 누가 몇 개 잡았으니. 두 가지였다. 한 번만. 가지마, 가지마. 네, 아, 얘가 제일 거야, 얘가. 네, 이걸로 꼭 쥐고 싶어가지고. 아, 제발. 오케이. 제가 또 물건을 입고 옵니다. 요거랑 꼭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우리 또 다른 거? 뭐 작은 애세요? 네. 얘요? 왜냐면 제가 작은 거 사는 거니까 최대한 작은 애고. 오, 얘는 그만큼 좋다. 너도 사놨어. 오, 너로 오, 진짜 좋다. 아, 저 물 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중간 매출. 카드 매출. 카드 매출이 50만 4천 원. 제가 현금으로 한 20만 원 받았어요. 아, 저 통장으로. 아, 통장으로 20? 그러면 70만 4천 원에? 그러면 90만 4천 원에? 94만 4천 원 중간 매출. 안녕하세요. 진짜 지금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빨리 라이브 피려다가 지금 좀 늦게 켰는데, 그래도 오늘 많이 유튜브 보고 많이 와주셔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좀 뭐랄까? 매출이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구독자분이 커피 한 잔 사다 주셔서 일하는 도중에 달콤한 음식을 해봅니다. 제 취향이 안 궁금하시겠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약간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 아... 거북이는 또 이런 각진 맛이 있어야 되는데 동글동글한 느낌이 하면 뭔가 좀 별로 멋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시고. 아니요? 그냥 이렇게 다 두 마리 했고 그래서 베타샵 이름이 뭐예요? 거북이 포장은 또 처음입니다. 거북이 포장. 오늘의 첫 거북이. 거북이 첫 판매. 너무 많나 보이? 일단, 오래오래 행복하게 깊은 사랑하세요. 자, 드세요. 돌도 한번 제가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돌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시작해가지고, 요게 보니까 한 선조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내려온 그, 뭐랄까? 그 왕족들이 많이 이제 보관하던 그런 돌이거든요. 요거 한 200만 원 정도 됐어요. 괜찮을까요? 아니요, 됐어. 아,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예요? 얼마짜리예요, 이거? 카드 결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넣고, 1000원, 입력. 된 건가? 어, 됐네. 이거 그럼 내 돈 나간 거야? 어, 내 돈. 72,500원. 아, 72,500원 또 결제할게요. 야호. 47,000원 결제하겠습니다. 아, 성적. 아,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자, 73,000원. 감사합니다. 아, 포토스튜디오 15,000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8,000원. 아, 이거 어떻게 해? 옆에 두는 거지? Nope. 아까 보니까 여기에 되는 거야? 아, 여기? 아, 마켓에 계시는 건가? 아,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렇게 15,000원 결제드리겠습니다. 아, 13만원 결제 감사합니다. 23,000원 입력. 아유, 감사합니다. 아, 119,000원 감사합니다. 아, 365,000원 매출 올라갔습니다. 아, 365,000원 매출 올라갔습니다. 수족관 마무리는 이 밥 주는 걸로 끝납니다. 이렇게 유어들한테 휴 브라인드를 좀 줘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애기들한테 주는 걸로 오늘의 마무리. 난 아직 밥도 못 먹었는데 배고팠지? 나도 배고프다. 많은 교훈 얻었는데요. 일단은 자, 수족관 하지 말자. 수족관 하지 말자. 그러면 자, 최종 정산 한번 해볼게요. 일단 현금 받은 거 있어요. 현금 받은 게 자, 25만원, 26만원, 27만원, 28만원, 29만원, 31만 2천원 현금 받았고요. 카드가 102만원. 102만원. 현금 입금이 70만원. 그러면 현금 입금 70만원. 172만원에 요거 32만원 하면 174만원? Nope. 아, 아닌데 뭐야. 204만원인가? 그쵸. 204만원. 170. 100 더하기 70 하면 170, 32만원 하니까 202만원. 어, 오늘 매출 202만원인데 이게 다 매출일 뿐이지 이게 이익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이익은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다 입건비가 다 나갑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과장님, 우리 이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으니까 고민되는데 오늘 뭐 열심히 했습니다. 아, 15만원. 오늘 일단 15만원 드렸고요. 우리 또 편집자, 편집자하고 2천원.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아, 농담이고요. 자, 우리 편집자도 15만원 자. 아, 직책이 다른데. 아, 그런가요? 그래, 너 12만원. 아,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이과장님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편집자 미관님도 고생 많았고요. 아, 알바생. 아, 오늘 알바 고생 많았어요, 진짜. 네. 아, 오늘 이제 회식하러 가시죠. 네, 회식하러 가시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 아, 보시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언니 몇 살이에요? 6살이야? 6살? 컸네요, 6살이면. 사인까지 됐어요. 자, 조심히 들어가요, 우리.